Hi everyone, I'm Roger Sadowski from Sadowski Guitars. I'm very happy to have Duck from Duck Bass in Korea selling our custom-made New York City instruments in Korea. They haven't been available in Korea up until this time, and Duck has been very supportive and enthusiastic about what we do, and I just want everyone to know how much I recommend Duck and Duck Bass, and encourage you to stay in touch with him to see what he's doing. Duck's been custom ordering some very special basses using my most special woods, and he's been a wonderful friend. We met originally at a NAMM show, and I'm really, really happy that Duck is able to bring our best basses to Korea. Thank you. 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섀도스키 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섀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고, 1990년대 그 데이브 웨이클과 존 페투치의 그 영상을 보고 섀도스키 베이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처음으로 베이스를 시작했던 그 시점에 처음에 악기를 사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베이스가 섀도스키였어요. 그것도 NIC.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섀도스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알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선택하지 않고 팬더 7호 리이슈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갔더니 굉장히 실망해하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섀도스키 베이스는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베이스지만,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서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지 않을까 싶네요. 2015년도에 섀도스키를 만났고, 그 이후로 꾸준히 이제 주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섀도스키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로저 섀도스키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대학원까지 이제 심리학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는 중간에 이 악기 만드는 일에 매료가 돼서, 처음에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저가 은퇴를 할 경우는 어쿠스틱을 제작해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쿠스틱 공방을 통하면서 악기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리페어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뭐 다들 알다시피 뉴욕의 조그만 그런 샵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뭐 유명한 일화로는 너무나 유명하죠. 마커스 밀러의 악기를 세팅해 주면서, 그거를 잡아주면서 섀도스키가 알려지게 되었고,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로저 섀도스키는 섀도스키를 만들 때 페라리 정신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라리 그 너무나 슈퍼카, 어디 보더라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게끔, 또 최상의 그 제품을, 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로저를 만난 거는 2015년도 남쇼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섀도스키를 국내에서 뮬지라고 그러죠? 뮬지부터 꾸준히 시작하고, 뭐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뮬에서 굉장히 많이 샀고, 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제가 써봤던 것 같아요. 모던 모델부터 시작해서 울트라 빈티지. 그러고 나서 뮬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니까 이제 미국 해외 사이트 톡베이스라는 곳에서 제가 직접 외국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악기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국내에 있는 악기들과 미국에 있는 악기들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만졌던 베이스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미국에서 오는 악기가 정말 좋은데 직접 주문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일단 직접 주문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쉽게 실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샌디에고에 있는 베이스 샌디에고 그 샵을 통해서 섀도스키의 가장 신형 모델들을 제가
수입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정식 사업자를 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샌디에고에서 제가 짧은 기간 내에 NIC 베이스들을 4대에서 5대 샀거든요. 그랬더니 샌디에고 사장 크리스가 한국에 베이스를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그 본사 쪽에서 이제 NIC 베이스들이 흘러가는 거를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SNS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마지막 베이스를 받을 때 로저 섀도스키의 명함이 있었어요, 악기에. 그래서 이제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섀도스키 로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영어 전혀 못합니다. 짧은 말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베이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냈고, 로저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거의 뭐 카톡 오듯이 그렇게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 남슈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꿈을 갖고 남슈에 참석을 했고, 남슈에서 로저를 섀도스키 부스, 거기서 이제 로저를 만나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전에는 뭐 일면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연이 전혀 없는 경우였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맞이해줬고, 로저를 만나서 이제 남슈에서 헤어지면서 뉴욕으로 이제 제가 건너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커스텀 주문을 직접 뉴욕 공방에서 로저랑 같이 주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슈에서 이제 로저한테 뉴욕에 가서 악기를 주문하겠다 얘기했더니, 로저는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아니 여기서 주문하면 되는데 뉴욕까지 어떻게 오냐, 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옆에 이제 통역해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 꿈이 너의 공방에 가서, 섀도스키 공방에 가서 당신과 직접 나무를 선택해서 주문을 하고 그 악기를 내가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로저가 진지하게 한번 보더니 스케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남쇼가 끝나고 이제 로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섀도스키와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쇼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넘어가서 만나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노우스톰,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심하게 와서 결항이 돼가지고 하루 기다렸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 꿈을 갖고 너무 그 만나고 싶고 거기 공방은 어떨까 그런 기대에 몸을 차서 하루 종일 이제 눈이 너무 내리는 그 뉴욕 맨하탄 시내를 거지같이 떠돌면서 구경하면서 로저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결국 약속한 날짜에 만나고 처음에 두 대의 베이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게 울트라 빈티지 4형 음영이었는데, 마스터 그레이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2볼륨을 제가 주문했었고, 하나는 원피스 바디를 아마 제가 최초로 거기서 주문을 넣었을 거예요. 4연인데 원피스 바디를 제가 주문했었어요. 원래 옵션에 없는 거였는데 제가 주문하고 나서 이제 옵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섀도스키를 계속 제가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 뭐 딜러를 받으라거나 뭐 악기를 거래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악기를 사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그 악기를 주문하고, 그래서 로저와 함께 그 나무들을 고르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악기를 만들어 온 사람의 안목을 믿고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목재로 악기를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로 저는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주문했어요. 싱글컷이 출시되면서, 원래 험버커 스타일인데 싱글 픽업으로 저는 70년대 간격으로 주문했고, 이런 탑과 비매칭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아마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티드를 굉장히, 제가 2015년도부터 로스티드를 좋아해서 다양하게 목재를 선택해 봤는데, 요 베이스는
뒷면은 로스티드. 바디하고 넥은 로스티드고 지판만 메이플이에요. 요것도 제가 최초로 쉐도스키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스타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델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쪽지 문의나 뭐 메신저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NIC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NIC 모델은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 울트라 빈티지, 스탠다드, 윌리. 그 다음에 끝이네요. 네, 윌리. 네, 그 다음에 싱글컷. 윌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플랫. 플랫으로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트라 빈티지는 20플랫. 스탠다드는 21플랫. 빈티지도 21플랫. 윌리 모델은 22플랫. 네, 요렇게 재즈 베이스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랑 빈티지는 같은 사양인데 탑이 탑이 있으면 픽가드가 있으면 스탠다드, 없으면 빈티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빈티지 모델에도 탑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울트라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20플랫, 가장 전통적인 재즈 베이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풀사이즈, 일반 빈티지 모델보다 더 바디가 커요. 그리고 투볼륨 스타일로 뭐 선택할 수가 있고, 근데 뭐 모든 게 커스텀이기 때문에 빈티지 모델에도 투볼륨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투볼륨으로 해줍니다. 뭐 레디우스도 다 조절할 수 있고. 빈티지 모델을 선택하고 숏바 픽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그 스타일, 그것 때문에 빈티지와 울트라 빈티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빈티지 모델을 풀사이즈를 해주세요. 그래도 해줍니다. 전부 다 커스텀이기 때문에 울트라 빈티지에다 탑을 얹어주세요. 그래도 얹어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모델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게 쉐도스케이프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너트를 조절해주세요.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 가격선이 이제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 뭐 하나 안 되는 거. 윌리 모델 뭐 빈 스탠다드에 윌리 프리를 달아주세요. 뭐 울트라 빈티지에 윌리 프리를 달아주세요. 이거는 안 돼. 윌리는 윌리 모델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싱글컷 새로 나온 싱글컷 모델은 윌리 프리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섀도스키에서 싱글컷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이거 뭐 굉장히 섀도스키에서 싱글컷을 뭐 이랬는데 2016년도 남슈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 해외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뭐 24플랫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못하지만 희한하게 흑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싱글 픽업을 했지만 험버커 픽업을 하는 게 소리가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풀옵션으로 선택을 했지만 싱글도 매력이 있지만 험버커 싱글컷은 험버커 픽업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섀도스키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뭐 너무 많지만 섀도스키를 덕베이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됐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015년도에 주문하면서 제가 로저와의 관계를 거래를 시작하게 됐고 저는 딜러십으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고 그냥 돈 다 주고 샀습니다. 돈 다 주고 1년 동안 많이 샀어요. 뭐 NIC만 거의 한 10대 정도 주문하고 또 저희 덕베이스에서 주문한 섀도스키 베이스는 로저 섀도스키의 사인이 있고 영상과 그 악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유니크하고 확실하게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모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판매했던 베이스들이 중고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고 있으면 바로 판매가 되거나 뭐 거의 쉐도스키를 20대가량 팔았지만 연하시를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오고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사정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사가신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2015년도 말에 섀도스키 쪽에서 저한테 딜러십을 주었고 뭐 원래 NIC는 딜러가 없었어요. 딜러가 없었는데 제가 꾸준히 주문하고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NIC 기타와 베이스 딜러에 덕베이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악기점을 하고 있지만 로저와의 관계는 단순히 뭐 사업자와 그런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저도 의견을 많이 내고 또 로저에게 많이 조언을 듣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같이 소통하면서 악기를 제작하고 있어요. 올해도 주문한 악기들이 있는데 항상 새로운 악기들을 주문하고 같은 사양의 베이스는 덕베이스에서 한 번도 주문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개성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을 선택해서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에도 이제 주문한 것들이 이제 올 것이고 내년에도 올 것이고 많은 양을 주문하진 않지만 가장 좋은 옵션들을 선택하고 또 엄선해서 최고의 베이스를 로저가 한국에 보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베이스가 다 훌륭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있고 또 그런 열정들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베이스사람들은 그래서 열정을 갖고 저도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면 본사에서 남을 보내주고 또 제가 2017년도까지는 직접 가서 주문했는데 18년도부터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돈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악기 주문은 꾸준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섀도스키에 대한 궁금한 것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굉장히 횡설수설하네요. 다음에는 모델별로 이제 하든지 아니면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